조선왕조 실록 총편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지고 위화도 해군.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몽고족의 지배를 받던 한족이 드디어 몽고족을 내쫓았다. 1368년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즉위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원을 섬겨온 고려로서는 입장 정리가 필요했다. 친원파 최영 이인희, 친명파 이성계, 정몽주, 정도전. 이는 구 귀족과 신진 사대부분 간의 대립이기도 했다. 오랜 경험자인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원을 섬기자고 친원파. 고인 물은 썩는 법, 그대들은 물러가시오. 우리가 메울 테니 친명파. 같은 친명파 내에서도 이성계와 정몽주는 의견을 좀 달리했다. 이성계는 야심이 너무 커 감히 왕을 꿈꾸다니 절대로 넘보지 못하게 하리라. 정몽주의 생각. 제대로 정치를 한다면 왜 넘보겠어. 이성계. 신진 사대부들은 즉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젊은 유생들은 이미 이성계에게 마음이 기울었고 그가 새로운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은연 중에 품고 있었다. 이성계는 젊은 장수로 왜구, 홍건, 여진족 등을 소탕하는 데 백전백승의 전과를 올린 사람이다. 그의 풍채는 용의 얼굴, 봉의 눈, 범의 걸음걸이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한때는 정몽주와 나 이성계의 사이가 매우 친밀했었지. 그 한때란 우왕 3년에 있었던 지리산 왜구 소탕전을 뜻하는 것이다. 그때 정몽주도 전투에 참여하여 이성계의 참모 역할을 하였다. 정몽주는 지략을 제공하고 저기서 저렇게 공격합시다. 물자를 공급했으며 백성들을 보살폈다. 차질 없이 물량을 전달하렸다. 이외에도 여러 번의 전투에서 늘 협력을 하여 둘 사이는 매우 가까웠다. 사실나야 쳐들어가 치고 받고 싸우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대의 지혜를 빌려 공을 세우니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머릿속만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 장군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나 요동 문제로 둘 사이는 완벽하게 금이 가고 말았다. 명나라는 고려의 불분명한 태도에 최후 통첩을 던졌다. 너희가 원과도 친하다는 걸 알고 있다. 양다리를 걸치다니 괘씸하도다. 고려야, 흥, 공납도 바치고 사신도 보내는데 웬 불만이 그리 많소. 흥, 아직도 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다니. 오늘부터 요동에 철령위를 설치하겠다. 앞으로 그곳의 통제를 받도록 하라. 철령의 통서를 받으라니. 우리 보고 가게 문을 닫으라는 거군. 애초부터 딱 부러지게 원과의 관계를 끊었어야 했는데 우리 같이 낮은 관리들이 뭘 하겠어. 오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린다니까 조만간 결정이 나겠지. 최영 장군님은 명나라를 쳐 없애자고 했대. 대단한 용기지. 말이라도 정말 시원하게 하시는군. 하하하. 신 최영 아뢰옵니다. 우리가 명을 아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절기 때마다 사신이며 예물을 보냈는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너무 하옵니다. 사신을 다시 보내 천령위를 없애줄 것을 건의해야 합니다. 경은 자존심도 없어 또 숙이고 들어가게. 하지만 압록강 이북은 원래 고려의 땅이오. 그런데 천령위라니. 명나라는 대국이오. 원을 몰아내고 그 기세가 한창 때이니 비율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소이다. 자, 모두 각오합시다. 그리고 요동을 정벌하여 우리 거로 만듭시다. 신 이성계 아뢰옵니다. 지금은 군사를 내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한여름이라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저나 저들은 겁에 질려 편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태조 대왕께서 말씀하신 북벌을 할 때입니다. 윤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지금은 여름이라 농산일이 한창입니다. 군병을 모집하면 불만이 높습니다. 또 추수 전이라 식량도 부족하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활을 주요 무기로 하는
바빠 날이 습하고 도우는 힘이 불리하옵니다. 또 장마철에는 전염병도 돌게 되니 너무 부적합한 것이 많습니다. 소위 네 가지 불가론을 전해지는 이성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견 여전에 싸움터라면 가리지 않고 나가 싸우더니 요사이는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소. 장차 귀한 자리에 오를 뿐이라서 몸을 아끼시는 것이 아니오. 회의장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요동을 정발합시다. 이번 싸움은 특히 이성계 장군의 분전을 기대하오. 모두들 성심을 다하여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시오. 화가 난 이성계의 뒤를 정몽주와 정도전이 쫓아왔다. 장군, 장군,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오. 출전 후라도 내가 명나라와 하천을 주장하리다. 내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해보시오. 이건 무조건 기분에 따라 결정을 지으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최영 장군은 전하의 장인 어른이 됩니다. 말하자면 외척이죠. 얼마 전 이자겸의 소행만 해도 그렇지요. 자고로 외척이 설치면 그 나라는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은 정도전이다. 후에 이성계를 도와 조선 창업에 공이 크다. 아무튼 명령이니 나는 출전하리다. 그대들이 뒤에서 잘해보시오. 풍채 좋고 장군이 뒷모습은 완벽한 제왕형이 있건 바로 그것입니다. 저런 사람을 만나 제주를 펼칠 수 있으니 나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위에다. 충신은 두어 임금을 속이지 않는 법. 그대의 임금은 도대체 누구요? 웬 창근. 적어도 지금의 전하는 아닌 것 같소이만. 신하가 어찌 왕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럼 그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시오. 동료 유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모르시오.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알아보고 다니시오. 한편 이성계는 3만 8천여의 군사를 이끌고 한여름의 더위를 무릅쓰고 전진하여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위화도에 도착했다.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섬도 물에 잠기어 꼼짝 못하게 됩니다. 부장들을 모아주게 운운을 해야겠으니. 방법은 두 가지, 선택은 하나뿐이요. 물이 더 붓기 전에 강을 건너 요동강을 가느냐, 아니면 개경으로 돌아가느냐. 두 번째 경우는 전하께서 바라는 바가 아니오. 물이 불어나서 강을 건너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째 식사를 하루 한 끼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탄력물도 매일 늘고 있는 형편인데 강을 건너라고 해보십시오. 적에게 겨눈 활시위가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개경에 회군을 처하는 상소를 올려보는 게 어떨지. 이미 수차례 보냈소이다. 회답은 그래도 잘해보라는 것뿐이었어. 이곳 유화도에서 물에 빠져 혹은 굶어서 죽으라는 겁니까? 1388년 5월 22일 정군 출발. 목적지는 개경이다. 와, 집으로 돌아간다. 이성계는 빗속을 뚫고 위화도 해군을 단행했다. 이는 고려 왕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요동 절벌군이 구대타군으로 변하여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이성계 이놈 내 이럴 줄 알았다. 빨리 의병을 모아라. 왕실을 구할 의병을 전하를 구하자. 그러나 의병은 채 100명도 모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 채영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테다. 죽기로. 관군 400여 명을 이끌고 이성계를 맞이한 채영. 채영의 결사대는 힘없이 무너지고 이성계는 손쉽게 만월대를 차지했다. 신업파들만 잡으면 된다. 너무 무법천지로 날뛰지 말라. 이 대역 부도한 놈, 여기 어디라고 내 더러운 발로 짓밟느냐. 아이, 또 세상 보는 눈이 어두우시군요. 이 장군, 진정하시오. 저분은 고려의 왕시오. 죄를 지으면 아니되오. 정몽주, 전하, 이번 정말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부디 구보 살피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알았어, 용서하리다. 모자리 없었던 일로 칩시다. 장군, 그래도 채용만은 아니됩니다. 전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시, 정보를 주장한 이는 채정 장군이니 그만은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채영은 기양길에 오르게 되었고
이성계는 실질적인 1인자가 되었다. 영비는 채영의 딸입니다. 마땅히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아니되오, 차라리 나까지 같이 쫓으시오. 우왕이 일을 끝내 거부하자 그렇게 좋다니 같이 기양을 보냅시다. 우왕과 영비는 광화도로 기양을 가게 되었다. 우왕의 아들 창왕이 보위에 오르니 그때 나이 겨우 9세였다. 내참 기가 막혀서 이젠 또 어린 아이를 섬기는 척 해야겠구나.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으며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이성계의 그가 군주라는 엄연한 사실은 점차 노골화되고 있었다. 임향연 일편단심. 선죽교 충절. 정대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억구려 많이 울었소? 뭘 잘했다고 참 당당하시구려. 그렇게 슬프게 슬프면 강화도까지 쫓아가 시종을 들지 그러시오. 고려 왕조를 어찌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도 막을 테니. 하필 목숨을 거시오. 좀 더 값싼 걸 거시지. 여기서 정몽주의 생을 더듬어 보자. 정몽주는 1337년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장에 능하며 글씨 또한 명필이었다. 글공부는 언제나 즐거워. 1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3년 동안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묘를 지켰다. 이에 하늘이 낳은 효자라 하여 공민왕이 정표를 세워 표창하였다 한다. 24세에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하고 예문관 검열로 벼슬길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고려 왕궁의 중흥을 깨하고자 오직 충과 의로서 살아온 것이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정몽주를 기다리던 길째, 선생님 왔느냐?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 기양간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게 한다는 누가? 이성계의 부하들이 퍼뜨리는 말입니다. 이 기에 우왕과 창왕을 모두 제거하려고. 창왕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뭐마도다 감히 상감의 뒷덜미를 잡다니. 지금은 상감이 아니오. 신돈이 자손이 어찌 왕좌에 앉을 수 있소? 신돈이 자손이라니 이런 그런 터무니없는 어마마마. 아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창왕은 새 시대의 걸림돌이었으므로 제거되고 말았다. 한편 강화도에 유배된 우왕. 터무니없는 소리. 신돈이 자손이라니. 언제까지 한탄만 하시려. 그대들도 한때는 나의 신하였겠지. 금부도사의 눈짓에 부하들이 칼을 휘두른다. 으아, 창아, 불쌍한 내 아들 채 없는 내가. 이성계와 그에 따르는 무리들은 왕손 자손 중 정창군을 새 왕으로 증인시키니 이가 바로 국량왕이다. 사실은 이성계를 왕위에 앉히려 했으나 정몽주가 쌍지팡이를 짓고 나섰다. 이성계는 보위에 앉을 만한 덕이 없어 평생을 말한장과 친구한 사람이요 왕이라니. 고려는 왕씨의 나라요. 어찌 이 씨가 왕이 될 수 있소? 그 같은 나라를 파는 것과 그것은 나라를 파는 것과 같소이다. 정몽주의 방해가 너무 심하군요. 고려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말이나 막을 방법하는 말이니 막을 방법이 없구려. 누구다 것이군요. 아버님의 연세가 적지 않습니다. 서둘러야지요. 폐업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구려. 그래봤자 그대는 다섯째 아들뿐이 외다. 헝, 그대가 걱정할 일이 아니외다. 헝, 그렇다면 찢어집시다. 교활한 자, 아버님의 신임을 얻었다고 제 세상인 줄 아는군. 그 점에 이성계가 낙마하여 발을 다치게 되었다. 정몽주와 길제 등은 이를 좋은 기회로 여겼다. 몸을 다쳤으니 잠시 주춤할 터. 이게 뭐라 내지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 병권도 그의 손에 있는데. 그러나 한번 찾아가봐야겠다. 문명을 핑계하여 정몽주는 이성계의 집을 찾아갔다. 전날 경과 함께 전쟁터를 누빌 때가 그립구려. 저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군. 아버님 그만 쉬시죠. 소자가 정시중께 술이나 한 잔 대접할까 합니다. 그러시죠. 몸조리 잘하십시오. 방원아. 예 아버님. 물에 굴지 말거라.
그냥 생각이나 한번 떠보렵니다. 허허, 포원을 누가 말로 달랠 수 있겠느냐. 사뭇 사이가 좋은 듯 술잔이 몇 번 돌고 나니 이방호는 조용히 시를 읊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책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살리리다. 이병헌이 하여 가다. 정몽주는 시에 담긴 뜻을 알아챘다. 나를 떠보자는 시로구나.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년 고쳐주고 백골이 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행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것이 그 유명한 단심가다. 대세를 모르는 게 답답도 하다만 불사 이군을 하는 충실이로다. 훌륭한 시회다. 내 잠 한 잔 받으시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술잔이 되리라. 그러나 어찌 마다하리. 아이고 어르신네 이제 집으로 가실 거죠. 많이 취하셨습니다만요 어르신네. 마실만해서 마셨고 취할만해서 취했느니라. 어서 말해 오르시지요. 어르신네 말을 거꾸로 타셨습니다요. 부모님의 받은 몸 맑은 정신으로 상하게 할 수 없어 취했고 흉측한 때가 앞으로 올 테니 끔찍하여 돌아탔느니라. 어르신네 어서 가자. 선지교 다리 위. 쉬 저기 온다. 틀림없지. 멈춰라. 너에게 받을 것이 있느니라. 네 누구냐. 으아. 1392년 정몽주는 선지교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때 나이 56세. 그때 흘린 피가 선지교 돌틈에서 대나무로 피어났다는 전설이 전하여 그 이름을 선주교라 부른다. 다리 이름은 선지교고 거기서 대나무에서 피어났다는 전설이 있어서 선주교라고 부른다. 정말로 임행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침의 나라 조선, 조선의 건국. 정몽주가 죽자 고려 왕조를 지키는 세력들이 큰 힘을 잃었다. 이승인, 이색, 이종왕 등은 귀향을 떠났고 중신과 종실은 일망타진되었다. 정도전을 위시한 몇몇 세력들이 정비 국민의 비를 찾아갔다. 지금 전하께선 민심을 잃으셨습니다. 덕 있는 분을 찾아 양위하심이 마땅한 줄 아래오. 뭐라고 이보시오 정도전. 그대는 고려의 신하가 아니오. 왕을 폐하라니. 대세가 그러니 따라가 주시지요. 왕대비는 신하들이 왕강하자 공양을 폐하라는 호소를 내렸다. 공양하는 옥자를 내주고 원주로 유배되니 475년간의 고려 왕조는 막을 내렸다. 1392년 7월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새 임금이 되었다. 상감마마 하례 드리옵니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려라 하여 계통을 잇고 있었다. 그러나 새 임금은 아직 인심을 얻지 못했다. 덕 있는 학자가 필요하다. 운전 중인 목은 이색을 불러라. 천만에 이 시가 왕좌에 있는 한 절대로 개경 땅을 밟지 않으리라. 길제도 뛰어난 학자다. 그를 데려오라. 방원이의 친구였으니 그 아이를 보내보자. 길제는 이병헌의 오랜 친구였다. 이제 나라도 정리가 되었네. 자네 같은 유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하네. 도와주게나. 자네 내 스승을 어찌 하였나. 나는 보원의 제자일세. 그런데 내게 도움을 구하다니. 거자라면 나도 새 뭉치로 치려는가. 옛사람이 나를 싫다 하니 새 사람을 뽑을 수밖에. 방 X월 X일 과거를 실시하니 뜻있는 젊은이들이 오시게나. 응시 자격 신체 건강한 고려 남자. 오늘 네 시험일이니 한번 볼까? 범 엥? 이게 웬 시험장이야? 과거 시험장에는 초라한 행색의 젊은이 면목만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똑똑한 유생들은 모두 두문동에 모여 살았다. 절대로 이성계는 성기지 않겠다. 두문 붙이란 말이 유래는 여기에 있었다. 이런
일들이 원인이 되어 이성계는 툭하면 두통과 아이고 머리야 악몽에 시달렸다. 내 목을 내놔라. 안색이 좋지 않자 총신들은 의논을 했다. 깨끗하게 새 출발합시다. 나라 이름도 고치고 도읍지도 옮겨 새 궁궐에서 새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새로운 도읍지는 한양으로 결정되었고 경복궁도 지었다. 이 모든 일은 정도전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여기는 근정전이라 하고 마주 보이는 문은 광화문이라 하자. 나라 이름은 당군을 받들어 조선이라 하였다. 아침 조의 고울선이니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다. 새 왕조를 위해 죽어간 사람은 너무도 많았다. 실로 내 죄가 크다. 정신없이 살아온 후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부담스럽구나. 이 사제는 후손들에게 돌릴 수밖에. 가지마는 나무 바람 잘 날었고 왕자의 남. 흥, 바람에서 비빗내가 풍경 오는군. 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하겠소. 준비들 해주시오. 풍운이 감돌았다. 방석이 세자라니. 태조에게는 첫째 한씨에게서 얻은 아들 다섯과 나중 강씨에게서 얻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씨 아들 방우, 방화, 방의, 방간, 방원, 방연, 강씨 아들에서 얻은 방번, 방석, 한씨 아들 방우, 방화, 방의, 방간, 방원, 방연, 강씨 아들 방번, 방석. 방석이 세자라고 제일 어린 것을 불같이 화를 내는 정한 대군. 다음 왕자는 분명 나라고 생각했는데 하윤과 의논을 해야겠다. 조선 창업에 공이 큰 정도전과 남문은 세자 방석의 스승도 겸하고 있었으니 바야흐로 내 시대지. 정한대군이 가만히 있을까? 정한대군은 이방원. 어쩌겠습니까? 세장 책봉이 이미 끝난 마당에. 모르는 소리. 정몽주를 처단한 일을 생각해 보시구려.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정한대군이 가고 있는 곳은 하윤의 집이다. 하윤은 이방원의 사람인 것이다. 오른팔 두뇌 왁자지껄. 오늘이 무슨 날인가? 정한대군께서 오셨소이다. 어서 오십시오. 어인술자리요. 제가 충청도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별할 겸. 하윤을 충청도로? 정도전의 지시로구나. 내게서 떼어내오려는. 제가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런 쭈쭈쭈쭈 완전히 취했군. 대군 놓아라. 하윤대감이 실수를 하시다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서 쫓아가 사고를 하시오. 대군 경례 초청은 정도전의 지시 분명호. 막아주지 못했다니 나를 원망하시오. 대군을 원망하다니요. 아직 저를 모르십니까? 취한 게 아니구려. 대군, 제가 술상 엎은 걸 보셨죠? 아마 곧 그런 일이 이 나라 왕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윤, 제가 지금은 떠났지만 언제고 필요하실 때가 달려오겠습니다. 땐 이방원 한마디로 결단의 사나이였다. 1398년 8월 사병을 일으켜 궁을 보위했다. 아버님은 사냥을 나가셨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한편 정도전과 나무는 한씨가 난 왕자들을 죽일 음모를 꾸몄으니 실패했다. 아니 활이 빗나가다니 처음 있는 일이야. 신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 전하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미. 전하 이 일을 어찌하옵니까? 무슨 일인지 소상히 아뢰어라. 1차 왕자의 난. 이 일로 둘째 형 방과를 세자로 추천했다. 영안대군 방과를 추천합니다. 너를 위해 이 일을 저질렀다는 말은 듣기 싫은 모양이구나. 허락한다. 아버님께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삶의 해를 느낀 이성계는 왕의 자리를 양위하니 이분이 2대 임금 정종이시다. 하지만 옥새는 갖고 떠나셔서 이름만 임금이지 뭐. 이성계의 넷째 아들 방간. 이방원의 야심이 실로 만만찮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날로 사병을 불러 모아 일을 저지를 의논을 했다. 방부터 없애야 해. 방과 형님 정정은 주대가 없으니 내버려 두고. 그리하면 아버님도 나를 예뻐하실 거야. 못된 자식을 벌준 셈일 테니. 그러나 이방원도 생각은 있었다. 방간 형님의 걱정이야. 나 정도 야심은 있거든. 생각은 짧게 행동은 빨리. 이방원의 실천이 한 걸음 빨랐으니. 누구야? 노크 좀 해라. 반란을 도만죄로 체포하겠수다. 내가 뭔데? 다 형님과 나를 위해서요. 이것이 2차 왕자의 난이다. 이 두 형제는 개경신의 한길에서 싸웠고 그 결과 이병헌이 승리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정종. 불안하구나. 차라리 왕위를 정한대군에게 양의하니 내가 해라. 나보다 잘났으니. 형님도 참 뭐 이런 걸 허허허. 이분이 3대 태종이시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으나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건 아버님은 함흥 땅에서 꼼짝을 않으시는구나. 그래도 아들인데 자사를 보내 모셔와야지. 이 자사가 갔다 오면 태상왕 마마 한양으로 환공하소서. 환공하소서. 핑. 윽.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실종됐다고 거참 갔다 하면 무소식이구나. 이른바 여기서 함흥차사란 말이 생겼다. 함흥 땅에서도 백성들은 수군됐다. 지금 인구께서 정치를 잘하니까 그래 많이 살기 좋아졌지. 그놈이 인물이긴 하지 하나 아직 옥새가 내 손에 있으니 뜻한 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성균은 한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한번 보기나 하자. 아버님께서 차비를 하라. 마중을 나야 가야겠다. 허허. 하윤. 아버님께서 날 용서하신 모양이오.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해보구려. 경의 말이라면 내 다 들어주지 않았소. 마중 나가시는 곳에 만약을 대비하여. 어가 임금이 타는 수레는 동교까지 마중을 나갔다. 그곳에 미리 아름드린 나무로 지주를 세우고 차이를 드리웠다. 아버님. 마음을 다잡았건만 태종을 보자 이성계는 갑자기 화가 치솟았다. 이 나쁜 제 형제를 추살하다니. 폭. 허허. 이 또한 하늘의 뜻이런가. 옥새니라 부디 선정을 베풀어라. 아바마마. 허허. 어딘가 불안한 시작을 한 조선의 기초를 튼튼한 고은 마땅히 태종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1408년 이성계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 의지해보자. 승려 100명을 모아 이성계의 거처인 덕수궁 옆에 장막을 치고 불공을 드릴 채비를 하였다. 태종이 어의를 벗고 손수 향을 피워 올리니 부친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성의 보람도 없이 이성계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바마마. 태종은 선정을 베풀라던 태조의 말씀을 명심. 신문고를 설치하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적을 때리면 상검을 뵐 수 있대. 정말 안권 형님, 왕이 무서운 줄 알도록 이제부터 날뛰면 안 되겠구나. 사찰 감시로 절의 땅이 왜 이리 많소. 압수. 부처를 믿으려면 승려를 존경해야지. 이제 나라 살림에도 여유가 생겼구나. 굳고 나라의 재산을 늘렸다. 이제는 죽어도 아버님과 형님들이 날 용서해 주시겠지. 조선은 태평성대에 접어든 것이다.